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7월 27일 밤부터 28일까지 6호 태풍 인파는 허난성을 강타했습니다. 허난성 위치계정은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29일까지 허난성 대부분의 지역은 국지적 소나기와 천둥 벼락이 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쌍추, 쪼코, 신양, 정조우, 신장, 허비와 안양의 서부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국지적으로는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허난의 동부와 동북부는 29일부터 이틀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허난성 홍수대책지휘본부는 허난성 각급 부문에 전시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조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각급 학교에 일체 수업 활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허난성 서기 로우양성은 26일 태풍 인파의 내습은 허난이 직면한 제2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번보다는 적지만 제방과 저수지가 이미 오랫동안 고수위에 젖어 있는 상태라 아주 취약해져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풍 인파가 그리 많은 비를 뿌리지는 않겠지만 이동 경로가 극히 유동적입니다. 타이완으로 갈 것으로 보였던 인파가 갑자기 방향을 90도 틀어 저장성을 강타했는데 이게 다시 허난성으로 향하니 아주 불안한 겁니다. 이미 한 차례 폭우로 큰 피해를 봤는데 혹시라도 태풍 인파가 큰 비라도 내리는 상황이 매우 공포스러운 겁니다. 시진핑이 임명한 허난성 서기와 정저우 서기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민심도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중공 관영 매체들은 허난성에서 73명의 사망자와 1,366만 명의 이재민이 홍수로 발생했으며 84만 명이 안전한 지대로 이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7월 27일에는 20일 발생한 정저우 홍수로 지하철 5호선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5호선의 한 역에는 100m에 걸쳐 조화가 놓여졌습니다. 남방도시보와 차혜진의 기자는 이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남방도시보 기자 천충이 촬영한 겁니다. 국화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천 기자는 촬영 직후 이 사진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돌아와 사진을 복구해 공개했습니다. 차혜진의 기자도 야간 지하철역에 부감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차혜진 기자는 파출소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때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 취재수속을 안 밟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지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기밀입니다. 7월 28일 지하철 역 앞에서는 5호선 맨 끝 객차의 생존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매가 당시의 참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대로 물에 떠내려갔다면서 그 광경을 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객차에서 헤엄쳐나와 목숨을 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객차 안에서 구출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를 때 헤엄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더 이상 외국 기자들도 보고 있는 마당에 국가를 모욕하면 안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정저우 열차역 바로 앞 따구한 고마오 빌딩 아래 거리입니다. 비가 온 뒤 이 빌딩의 조경 일부분이 지하층으로 함몰됐습니다. 몇 미터 아래로 간판이 진흙과 함께 땅이 꺼졌습니다. 일선 성수에 해당하는 정저우도 도시 계획 수준이 이렇습니다. 지하층을 떠받치는 곳에 철근도 별로 없습니다. 비가 오면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 터널뿐 아니라 지상으로부터도 빗물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저우 진광 터널에서 끌어낸 차량들입니다.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저렴한 벤부터 벤츠, 아우디, BMW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차종이 견인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두 주인을 잃은 차들입니다. 아무도 이 차들을 수령하러 오는 이들이 없습니다. 중공 당국이 사망자 수를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 선뜻 가족이 사망했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국은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31개 성자치구와 신장건설병단에서 모두 86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5건이 외국에서 유입된 게 아니라 중공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수의 48건 가운데 47건은 난징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스촨이 3건, 랴오닝과 윈난이 각 2건입니다. 난징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징시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건강 QR코드와 함께 48시간 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내 8개 원거리 버스 터미널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영화관과 체육관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징시 내 2300개 약국에는 해열제, 천식 해소제, 항바이러스제를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락다운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난징시의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은 락다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수성과 난징이 새롭게 전염병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이곳 사람들은 우한과 후베이 사람들이 전염병 초기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수성과 난징 사람들은 바이러스 덩어리로 치부되면서 외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외지에 놀러간 난징 사람들은 받아주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습니다. 난징 사람이면 바로 내쫓습니다. 여행 중인 난징 사람들은 차 안에서 잘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난징에서 격리된 주민입니다. 격리대 수용되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길거리가 격리 장소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를 안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비로 흥건한 길거리에 기약 없이 앉아있는 게 격리입니다. 난징에서는 대규모의 방창 의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상당합니다. 굴삭기와 불도저 등 240대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얕은 야산 하나를 평평하게 만들어 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구이저우성 꽌저 빠핑토우에서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에 버섯 같기도 하고 해파리 같기도 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UFO를 담기도 한 이 구름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허난성 신현의 성남에는 전설의 떠돌이 영가 써다우렌이 나타났습니다. 써다우렌의 써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칼을 빌려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칼 두 자루를 138위엔에 하자면서 칼값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찾아가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유랑하면서 칼이나 가위 같은 물건을 파는 써다우렌의 상술은 아주 특이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게 맞으면 찾아가 돈을 받지만 틀리면 칼을 거저주는 식입니다. 이 써다우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비밀 조직이 있을 것이라 추정만 할 뿐 모든 게 베일에 쌓였습니다. 중국 고대부터 있었던 이들로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출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허난성의 써다우렌은 최근 있었던 허난성 홍수를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인 정견망에 따르면 허난과 후베이 접경에 이 써다우렌이 다시 출현했다고 합니다. 7월 24일 써다우렌은 이곳에 나타나 칼을 팔면서 내년 8월에 눈이 내리면 돈을 받고 안 내리면 값을 안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인 8월에 눈이 내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만 올해 6월 30일 허난성 신상에서는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써다우렌은 타이완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7년 가오슝에서 한 미국 기자가 써다우렌으로부터 칼을 사는데 이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지미 카터를 만나게 되면 돈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79년에 이 미국 기자는 TV를 통해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오슝에 다시 가는데 그 써다우렌을 다시 만나게 되고 칼값을 줬다고 합니다. 써다우렌은 이전에도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청조 광서 연간에는 이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소매 가격이 90문에서 19문으로 떨어지면 칼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마침 광서재가 신정, 새로운 개혁 정신을 하면서 실제로 소매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90년대 한서다울에는 만두가 땅에 떨어져 개가 안 먹을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상의 변천을 예언한 이 참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애완견도 고급화돼 아무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밭은 있으나 경작할 사람이 없고 집은 있어도 살 사람이 없다. 사람은 옷을 벗고 떠나고 짐승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것이라는 참언도 있습니다. 앞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옷을 입는다는 부분은 요즘 애완견에게 옷을 입히는 유행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다우렌의 이런 참언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금괴, 황금 달걀 꼬리에 불이 붙고 제비집안의 새끼새들이 독수리의 눈을 멀게 할 때 다시 오겠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달근 중국 지도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달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티벳입니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티벳 인근에서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벌이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풀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미중의 각축이 치열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 일행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카드로 인도와 티벳의 망명 지도자 달라이 라마 카드를 적절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탈레반을 불러들여 회담을 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을 떠난 뒤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 조직 탈레반에게 신장 위구르의 독립 조직 동투르키스탄에 대해 적대적 스탠스를 취해달라는 제스처입니다. 또 한 번 서다우레는 2019년 2월에 후베이성 황강에서 이런 참언을 남겼습니다. 이 지역 가가호호마다 집안에서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며 벌을 받고 문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길이 있어도 다니지 못할 때 다시 와서 칼값을 받겠다는 말도 유행됐습니다. 바로 전염병책이 후베이성에 내려졌던 락다운 상황과 소스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당시 후베이성 황강도 엄격한 락다운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서다우렌의 서는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 사, 세뇌 사자입니다. 칼을 빌려주는 사람이지만 칼을 거래한다기보다는 세간에 이언을 남기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